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루프탑을 보시면 아니 이 전도사가 지금 토요일날 설교 준비와 예배 준비도 안 하고 어디 파티에 갔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 파티에 온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간 현지 한 10시 정도 되었는데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 도저히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 상황이 와가지고 근처에 카페로 지금 피신을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페에서 좀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전도사님으로서 가장 힘든 점이 뭐예요? 라고 사역자로서의 고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에 동기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사인과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 사진을 깨톡 프로필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라는 말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남았는데 아 물론 그 말이 좋아서 인상 깊었던 건 아니고 아니 사역이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인가, 설교 잘하고 찬양 잘하고 행사 파이팅 있게 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나 찬양이나 예배의 진행을 맡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사역이 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에너지가 없는 사역은 그 사역 자체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역 자체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지난 6년 동안 사역을 경험해 보니까 나의 설교와 나의 찬양 인도와 나의 예배 인도와 나의 행사 진행으로는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사역자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지 않으면 사역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사역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저는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인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치열하게 유지해 나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단 하루도 성경, 독서, 큐티 그리고 기도 이 네 가지 중에 한두 가지를 빼놓은 날이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빼먹지 않고 매일 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휴일이 없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사실 두 번째로 힘든 게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나 주일 설교를 한번 할 때마다 아 제가 잘하고 못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한 번씩 고비를 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조금씩 늙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여유가 되신다면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스.